안녕하세요, 혜선이에요. 요즘 장마라는데 비가 진짜 너무 오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와. 그래서 오늘은 김치전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막 요즘 뭐 비 오는 날은 파전에 막걸리지 하는데 저는 파전보다 김치전을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전 김치전을 할 거예요. 준비물 소개. 준비물은 되게 간단한데 김치, 부침가루, 튀김가루, 양파, 부추. 이거 말고. 자, 정말 간단한 김치전 만들기 한번 시작해볼게요. 우선 재료 손질부터 해볼게요. 전에 넣을 거니까 얇게 썰게요. 김치전에 양파가 너무 크게 막 들어가 있으면 싫더라고요, 나는. 김치도 적당히 준비를 해주시는데 제가 막김치를 샀더니 김치가 다 잘 잘려져 있네요. 굳이 좀 더 자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 손 씻었어요. 부추도 썰어줄게요. 부추 향 좋다. 큰 그릇을 하나 준비할게요. 여기서 약간 중요한데요, 부침가루와 김치와 물의 비율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바삭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튀김가루를 섞어줄 거예요. 부침가루 대신에 아예 그냥 튀김가루를 넣는 사람도 은근히 많더라고요. 넉넉한 크기의 컵으로 부침가루랑 튀김가루를 섞어줄게요. 이 정도로 한 컵. 그리고 김치가 한 컵 하고 밥 한? 반 정도? 여기에 부추 조금이랑 양파도 조금 넣어줄게요. 그리고 물 1. 물을 조금만 덜 주고 김치 국물을 좀 넣어줄게요. 자, 이제 섞어줍니다. 저는 제 손으로 섞고 싶지만 그러면 제 손톱에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낄 거기 때문에 미생장갑을 끼고 예, 섞어줄게요. 얘가 너무 묽지도 않고 또 너무 되지도 않게 해주시는데 저는 좀 묽은 것 같네요. 튀김가루를 조금만 더 넣어볼게요. 요리의 답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다가 그냥 맛있으면 먹는 거고 그런 거죠, 그쵸? 오, 좀 괜찮아졌어요. 자, 이 정도 했으면. 사실 저도 전을 만드는 건 처음이거든요. 재료가 준비가 되었으면 프라이팬을 달궈주시고 식용유를 충분히 불러주세요. 전을 한 방울 한번 떨어뜨려보고. 오, 예열이 충분히 된 것 같군요. 국자로 한 국자 퍼서. 제발 잘 들어. 아, 왜? 모양이 좀 그러네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센 불로 해줘야 바삭하게 잘 익는다더라고요. 음식은 맛이지. 모양보다는. 맞아. 모양이 별로여도 맛만 있으면 되지.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자, 재도전. 식용유를 충분히 불러주세요. 충분히. 얘를 한 국자 크게. 아, 제발. 진짜 제발, 제발. 제발. 제발 동그랗게라도 되라. 아니, 아까보단 나아졌어. 괜찮아. 여러분, 위험하니까 따라하지 마세요. 기름이 많이 있을 때는 제 손에 기름이 탈 수도 있기 때문에 따라하시면 안 돼요. 맛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만하고 한번 먹어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양념장을 만들 건데요. 이거는 그냥 저희 집에서 그냥 자주 먹는 건데 간장을 적당히 넣고 식초도 적당히 몇 방울 떨어뜨리고 이대로 먹을 수도 있는데 저는 깨소금을 좋아해서 여기다 깨소금을 넣어요. 그러면 끝!
동치. 너무 힘들어? 다행이다. 아, 내가 솔직히 망할 줄 알았어. 다 줘, 그냥. 근데 널 시켰어? 응. 맛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역시 비 오는 날은 전에 막걸리인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다음 영상은 Q&A의 답변편이에요. 기대해주세요.